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이교회 이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심이교회 임다비입니다. 오늘은 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 함께 공부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안식일 교과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의 말씀에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쿠시먼의 저서 공허한자의 한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거의 없으며 목숨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도 빈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살 이유를 잃어버렸기에 그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종교개혁자 남녀 어린이들은 완전히 달랐다. 개혁자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불굴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인의 가슴에 있는 공허함 대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이번 교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교 개혁자들은 일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오직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확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지요. 성경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본질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봉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은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슬픈 마음의 기쁨을, 또 낙심한 마음의 소망을,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혼란한 중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막할 때 확신을 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고, 무지한 마음에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또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의 연합을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평범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지배하고 싶었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위클리프는 위단으로 정죄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재판정에서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 90페이지 말씀 보실까요?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가?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클리프의 유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진리와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대적은 결국 패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꼭 붙잡고 종교 개혁의 그 리더들처럼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경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윌리엄 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압도하는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틴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에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약 140년 전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일부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틴들도 그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쇄된 그의 성경 번역본의 대부분은 압수되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의 재판은 1536년 벨기에에서 있었는데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목 졸라 죽였고 시신조차 화형대에 묶어서 불태웠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간절히 외친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틴들의 기도를 기적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네 권의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인쇄되었는데 이 성경의 대부분은 틴들의 작업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한 54명의 학자들은 틴들의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1년 출판한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번역 중 76%, 신약 번역의 83%가 틴들의 번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출간 400주년을 맞이한 킹제임스 성경은 인쇄본 10억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게 될 때 결국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신성한 특성을 배제하고 좋은 글 또 단순한 문학작품 정도로 전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책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는 책, 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화요일 교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루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 루터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그 전에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루터는 순전한 기쁨으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가려졌던 진리가 성경의 각장마다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도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해석자가 교황 또는 교회 고위 성직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책인 성경의 무오한 해석자는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할 때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성도들처럼 고위 성직자 또 교회와 교황에게 성경의 해석을 맡겨두지 마시고 무오한 해석자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각자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가르침을 만나게 될 때 성경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251페이지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와 메리 여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왕 메리는 말하였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로마 천주교의 학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성경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 판단을 쫓아야 되는가? 메리 여왕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존 녹스는 대답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상충되게 말할 때 성경이 말한 바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애매한 점들이 있게 될 때 또 성경에서 애매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무지한 데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의지에서 진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밝은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각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구원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정통에 얽매여 영적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예식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 하고 말이에요. 구원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루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2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한 루터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참다운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복된 기별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기초한 이 말씀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 주어지는 시원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예식에 속박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며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루터 시대 사람들도 자신을 바라볼 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지요. 모교의 교과에는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웨슬리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웨슬리는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예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밝은 진리를 이해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과 변화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잘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끝날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육과 두 증인이란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